위에서 기본 핵 중에서 파책이 들어가는 가장 간단한 글자 1, 2, 3 임금 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일자 한번 복습 삼아서 한번 쓰겠습니다. 한일자의 기본 와서 읽겠습니다. 한일자 한 개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파책이 들어갑니다. 예서에서 가로핵 이나 빗금 우측으로 빠지는 책핵이 들어가는 글씨에서는 반드시 이 파책이 하나가 나오는, 한 개 이상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일자를 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줘도 한일은 한일이지만은 이 한일자가 한 개 있을 때는 반드시 파책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한일자를 끌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끝에 파책을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이 기본 한일자의 기본입니다. 특히 예서는 딴 글씨하고의 폭도 맞춰야 되겠지만은 예서는 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글자 같은 경우는 키가 요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서는 이 허리를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글자의 허리를 맞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한글자가 이랬을 때인데 두이자는 어떻게 다느냐는 거죠. 두이자를 할 때는 자, 위의 것이 짧아지고 밑에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안정스럽죠. 만약에 우익이 길어지면은 우익이 이렇게 길고 밑에 길이 되면은 불안하죠. 그래서 두이자인 경우는 밑에를 길게 해주고 우익 것을 짧게 해줍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둘 다 똑같은 핵을 끄면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두이자는 위에 있는 것은 예서의 기본 핵을 넣고 밑에 있는 핵을 길게 해서 파책을 파임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셋, 둘, 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끄면 석삼자가 되는데 석삼은 사실 여기다 한 핵을 닿으면 되겠죠. 한 핵을 닿으면 되는데 어떻게 닿으면 좋겠느냐를 생각해 본 거죠. 밑에 하나 더 이렇게 꺼도 이상하고 딱 꺼보니까 제일 좋은 것이 위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제일 안정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연습을 다 해본 겁니다. 그래 보니까 밑에 것이 제일 긴 게 들어가고 두 번째 것이 이 두 개 사이에 있어서 중간이 제일 작으니까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길고 위에 끼 두째, 세 번째, 중간이 제일 짧은 것이 모양이 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허리가 만들어지는 형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석삼인 경우는 자 가로 핵이 기절은 들어가고 중간에 있는 핵이 조금 짧게 들어갑니다. 조금 짧게 들어가고 간격은 거의 비슷하게 해서 세 번째 핵이 이렇게 길면서 여기서 꺾어서 셋, 둘, 하나 이렇게 빼주는 거죠. 석삼은 이와 같이 중간의 것이 조금 짧게 하는 것이 보기가 좋다 하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 3을 종합해서 임금 왕자 석삼에 내리꺾기 하나 들어가면 임금왕이 되죠. 자, 한번 복습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핵을 하나 꺾고 두 번째 핵을 조금 짧게 꺾죠. 여기다가 세 번째 핵을 내리꺾기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밑쪽에를 가장 긴 파임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한번 직접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당가지면 뭐 임금왕자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도 됩니다. 붙어도 되는데 뭐 떨어져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살짝 띄워주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공기통이라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떨어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임금왕자 속에는 뭐 여러 가지 가로 꺾기의 원리가 뭐 세 개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 가로 꺾기가 세 개가 겹쳐서 나올 때는 항상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짧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긴 게 들어가서 안정감을 이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